두릅 효능과 부작용. 봄철 나물로 즐겨 먹는 봄나물의 제왕 두릅. 두릅 나무의 가지 끝에 달리는 새순을 말하는데 독특한 향과 쌉쌀한 맛 덕분에 미식가들로부터 자주 예찬을 받아오는 두릅 나물입니다. 1년 중에 4에서 5월경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봄두릅은 금이란 말이 있을 만큼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인삼의 주요 성분이자 면역력에 좋은 사포닌이 풍부해 환절기 건강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두릅입니다. 두릅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당뇨 개선. 두릅의 독성이 없는 껍질과 뿌리에는 우리 몸의 혈당치를 낮춰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인 사포닌과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을 억제해주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질로 당뇨병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피로 개선. 두릅을 섭취해보면 쓴맛이 나거나 씁쓸한 맛이 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두릅의 사포닌 성분 때문에 발생된다고 합니다. 사포닌 성분은 혈당 조절이나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피로를 겪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4에서 5월은 제철이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혈관계 질환 개선. 우리 몸에 유해한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혈관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는데요. 두릅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여 혈액순환이나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효과. 일반적인 봄나물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두릅입니다. 반대로 칼로리는 적으며 비타민 A, C, 칼슘, 섬유질들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은 두릅입니다. 빈혈 예방. 빈혈은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게 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질환입니다. 원인은 신체의 철분이 부족해서 발생됩니다. 두릅에는 칼슘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골격을 튼튼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골다공증 같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 꾸준히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 두릅은 차가운 성질에 독성이 내재되어 있어 과잉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릅의 독성 같은 경우는 그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꼭 끓는 물에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